선한 소식으로 세상을 비추겠다는 목표로 지난 2016년 4월 출범한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7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방송요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미디어 선교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는데요. 7기 위촉식 현장을 한진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사역에 동참하기로 다짐한 교회 기자와 미디어 선교사, 선교방송교회가 함께 모여 글로벌 선교방송단 7기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날 위촉 감사예배에 참석한 신입 방송요원들은 윤리적인 취재활동과 성실한 자세로 미디어 선교사역에 임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구TV 김명전 대표이사는 전 세계 선교 현장에서 선한 소식과 좋은 뉴스를 생생히 전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미디어 사역자로서 그 이야기를 충실히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좋은 뉴스, 굿뉴스를 접하고 감동해서 믿음의 길로 나오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7기엔 남다른 각오와 이채로운 이력으로 합류한 방송요원들도 있습니다. 타 종교의 영향이 큰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에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으로 먼 길을 달려온 목사,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글과 사진으로 구TV를 채워가고 싶단 현직 여행 작가가 앞으로 교회 기자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말이죠. 갈 수 없는데, 가기 어려운데, 흑산도 지역에 구원의 여러 가지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 갖다가 알려드리고 그런 취소를 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사나 또 미담들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글로서 그리고 또 사진으로서 이렇게 모든 우리 신앙인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이날 새롭게 위촉된 방송요원들은 구TV가 마련한 기사 작성과 영상 촬영 교육에 참여하며 예비 기자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미디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빛으로 온 세상을 밝히는 데 기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